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호화 유학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을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예금 2,450만 원, 3천만 원대 포르쉐 자동차. 야당 의원들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황제 유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조 후보자가 연구개발비로 해외 출장을 가서 두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카이스트 공모출장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그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허위 해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의도적으로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은 그냥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그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며 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저도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조동호 후보자. 거듭되는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장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